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한다. 부모라면 제 자식은 예뻐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부모의 무정함에 연을 끊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21일 방송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한 50대 여성은 2년 전 친정과 연을 끊었는데 먼저 연락할지가 고민이라고 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왜 끊었던 것일까? 사연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학업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연자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고 결혼 후 갈등이 폭발했다. 궁핍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사연자는 친정과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친정 엄마는 딸에게 동네 창피하니까 애들이랑 낮에 돌아다니지 말고 해가 지면 돌아다녀라 라고 말했다고. 사연자는 보통 엄마라면 안쓰럽게 생각했을 텐데 아니었다. 친정 엄마가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걸 아니까 그때는 넘어갔다. 그런데 13년 전에 이혼하면서 친정 부모님과 트러블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이가 좋지 못했던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아이들을 그리워하던 사연자는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는데 사연자를 본 친구는 친정 엄마 대단하시다라며 혀를 뗐다고 한다. 알고 보니 사연자가 쓰러졌을 당시 어머니는 동네로 들어서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동네 창피하니까 사이렌을 꺼라라고 요구했다고. 듣고도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에 서장훈과 이수근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서장훈은 어머니의 심리를 애증이라고 봤다. 서장훈은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도 안 해, 결혼도 고생하다 이혼해, 살가운 딸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 성에 안 차는 자식이라 생각한 것 같다. 그게 애증이 되고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장훈은 그냥 연락하지 말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나? 날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감정들은 어쩔 수가 없다. 만나서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싸울 바에는 안 만나는 게 낫다라고 조언했다. 도혜민 기자,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이아.